그렇게 안 해도 이 소원을 정말 풀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한 그릇 먹는 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하게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서 찍을까요? 보통 이런 컬러의 커튼은 호텔에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전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이제 사업적인 것도 하고 하면서 호텔을 들어가서 쉬는 날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또 호텔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엎어진 김에 또 이제 쉬어가라는 말이듯이 호텔과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일 정말 행복하고 놀라움의 연속이고 그러긴 하지만. 정말로 놀라웠을 때 그것을 또 무엇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개성, 즉 대한민국의 지척에서 살던 개성 안하기, 대한민국에 와서 쇼킹했던 그런 장소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하게 되면 저는 25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래서 호텔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것이냐면요. 국가 수반이나 외교관들을 비롯해가지고 국가의 고위직, 관리직에 있는 이런 중요 부문에 있는 사람들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인 저도 여기서는 마음대로 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호텔을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심지어 호텔도 1성부터 5성급까지 쫙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들어온 이 숙소는요, 5성급 호텔로서 해운대에 위치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로 깔끔하게 갖춰진 이 호텔을 보면서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이 호텔 같은 데서 맨날 살까? 이 사람의 욕구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에서 제가 이제 북으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바깥에서 잤다고 했잖아요. 예, 바깥에서 자면서는 정말 가랑잎도 없어가지고 그 가랑잎마저 정말 좀 많이 포근하게 내 몸을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한국에 오면서 내 발을 뻗고 이 하늘 아래 내 발을 뻗고 잠잘 자리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호텔처럼 이런 집에서 살았으면 하는 이런 인간의 욕구가 또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사람은 뭐 욕구의 단계를 끊임없이 높여가면서 또 자신의 능력도 그런 김에 또 검증받고 하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정말 호텔에 와서 정말 눈이 뒤집어질 뻔했다. 왜냐면요, 그 호텔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북한에서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북한에서의 고위급 간부의 생활을 이미 다 완료한 상태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랐던 게 있습니다. 놀이공원. 애기들만 가서 노는 줄로만 알았던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자, 이 놀이공원을 본다면 정말 다양하게 롯데월드를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용인 에버랜드. 야, 저 에버랜드를 있잖아요. 한국에 온 날 이제 다음 날로 저희가 이제 서울의 강서구 쪽에 가게 되면 교육청에서 저희 그 선생님들이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새로 나오게 되면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그 탈북을 했던 그 임지연 씨 있잖아요. 예, 그분이랑 같이 2017년도 그때 초반대 같이 공부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입시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에버랜드 갈래? 그래서 에버랜드가 도대체 뭐이가? 이러면서 난리를 폈었습니다. 또 에버랜드. 네, 에버랜드 생전에 들어도 못 봤죠. 네. 북한에서라면 그냥 놀이공원, 네, 무슨 물놀이장이라던가 뭐 이렇게 말을 하던 것이 에버랜드? 정말 가게 되면 까르르르르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예, 들어가는 순간부터 해서 세상에 제가 팬더를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북한에서 같으면 참대곰이라고 부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팬더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걸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도 못 보는 그런 희귀한 것이 아닙니까? 월미도라던가 이런 데 가서 놀이공원 있잖아요. 막 저는 정말 그 기구 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특히 막 그 해적선 같은 거 막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쫙 수평으로 올라갔을 때 정말 그야말로 사람이 짜릿하고 막 그런데, 물론 북한에서도 그런 거 이제 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북한에서는 잘하는 사람, 모범생, 사회에 공헌을 한 사람, 요런 사람들만 순서대로. 자,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생전을 가도 못 갑니다,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인데.
여기서는 정말 마음만 먹게 되면 내 가족과 동료와 지인과 친구들과 정말 다양하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휴식 공간의 하나로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 이런 데서 우리 아버지 엄마 평생 찌질하게 고생만 많이 하셨을 우리 아버지 엄마도 이런 데서 정말 한번 힐링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즐거움보다도 즐거움도 많았지만 정말 그야말로 슬픔보다 더 슬픈 모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가슴속 한켠으로는 아련한 그런 마음이 좀 자리 잡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이공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놀랐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책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뭐 위인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외국의 서적들로서는 뭐 북한에서는 그렇게 외국 서적들을 일러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주의의 그 시조였던 소련, 예전에 그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라던가 이런 데서 넘어온 그런 책들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아주 조금씩은 보게 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이제 문학 교과서라고 하는 그 교재에도 이제 조금씩 나왔었고요. 뭐 고리키의 어머니라던가 아니면 그 파웰 꼬르찹스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제 소설도 있습니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예. 그래서 강철로 다져졌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이렇게 강철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에미나의 동무입니다. 자, 그런 걸 비롯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공산당 선언이라던가 아니면 그 10월 혁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레닌, 뭐 스탈린이라던가 막스 앵겔스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서적들은 아무나 보는 그런 서적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제가 누굽니까? 예. 책을 보게 되면 이게 북한이 대한민국처럼 우리 다 이제 문화, 예술 이런 공간들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TV 같은 것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활성화되질 않았어요. 특히나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한국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북한에는 전기가 없어서 못 보길래 자전거 있잖아요. 여기서 그 뭐라 그런 말 하죠? 그거 보고? 그거 이제 집에다가 이만한 동그란 그 구루바퀴 두 개 쇠땡이 달린 거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굴리지 않습니까? 살을 까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말 못하는 분들, 북한에서는 벙언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패 치면서 막 그거, 그 지는 사람이 그 두 시간씩 돌려야 돼요. 예. 다이어트 되지 말해도 저절로 아주 날씬해집니다. 그런 걸 돌리면서 TV를 보고 외국 영화를 아주 즐감하던 그런 것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전기가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미디어라던가 아니면 매체를 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접하기 어렵기도 하거나 전기가 없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뭘 많이 보냐면 주로 이제 책이나 잡지, 신문 같은 것이 정말 글자 하나리 박혀 있어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이 저희는 굉장히 혹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이제 막 여기서 있지 말아라 막 그렇게 되면 울적해가지고 매일 찾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는요 촛불 아니면 이제 등잔불은 또 냄새가 세게 나요. 그래서 초를 이만큼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7개면은 하룻밤을 다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게 1시간 반씩 태워가지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초를 갖다 놓고 맨날 이제 진짜 이렇게 하고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한국에 딱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별무리 도서관인지 갈무리 도서관인지 갔을 때 책이 쫙 해가지고요. 아니 세상에. 너무 높아가지고 뭐 빌딩만큼이나 높더라고요. 네, 그렇게 높은 걸 보면서 내 생에 과연 저렇게 높은 책들을 다 과연 읽고 잘까? 제가 사실 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좀 나이를 먹고 지숙한 나이, 좀 수줍게 없어지고 이러게 되면요, 산골에 들어가서 산 좋고 물 많고 막 이런 데 가서 낮에는 농사 짓고 양도 방목하면서 이제 겨울에는 그 집에서 막 그 토방에 앉아가지고 책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놓고 막 그런 거 읽는 게 막 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해도 이 소원을 정말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한국에 먹을 게 많잖아요. 그리고 불도 맨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의식과 관계없이 핸드폰과 나를 분리시키게 되면 정말 자연히 이걸 볼 수 있겠구나. 아, 이 꿈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서점, 그건 깨끗한 거더라고요. 그 YES인지 이런 그 중고서점이라던가 알라딘이라던가, 알라딘은 그 또 이제 체인점이더라고요. 이런 데 가서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보지도 못하던 이런 책들, 정말 좋은 책들도, 베스트셀러 작들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고, 너무 좋았어요. 자, 심지어 좋은 게 뭐였냐면요, 펼쳐놓은 그런 책들을 내가 보고선 안 사도 됐어요.
와, 이런 거에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마당에 가게 되면요, 그 동네 그 가게 아저씨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림책을요 막 놓고 팝니다. 그래서 뭐 대오는 푸른 전나무, 대답하라 목련화라던가 이런 막 그림책을 비롯해서 만화책, 소설책 쫙 있는데, 자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한 권 봤을 때 얼마 막 이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봐도 돈 내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예, 우리가 지식의 탑은 정말 끊임없이 쌓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아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책을 보기 좋아했고, 근데 한국에 와서 절대 안 보고 있더라고요. 이 눈을 아마도 알콜솜 갖다 좀 닦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까지만 할 거고요. 정말 행복하기 그지없는 대한민국에서 매일매일 누리는 이 행복, 하지만 부모님들과 나누지 못하는 이 행복을 저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남과 북이 거창한 통일이라기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 아버지 엄마는 북조선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여기서 저기로 이제 여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왕래하는 날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그렇게 온다면은 당신네 딸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정말 고향의 지척인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랑질도 좀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 염원을 꽃피우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살아갈 거고요.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요, 익사사고 나지 않게 항상 몸조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